이 메가블루는 식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을 먹는 듯한 단맛뿐만 아니라 아, 과일에 오 맛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게 이 메가블루의 특징입니다. 저 혼자 먹고 있어서 엄청 죄송한 부분이 있으나 게이팜데이 오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따서 먹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성북장에 나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성북장에요? 지난주에 여기에 있는 이제 수지블루하고 메가블루가 지금 익어가는 2차 비대기에서 착색기가 이제 시작이 될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 저도 십몇 년 동안 블루베리 농사를 지었지만 감동적인 모습, 블루베리 농사꾼으로서 상당히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그 영상에 이걸 한번 담아서 블루베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촬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착색이 시작이 되고 일부는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첫 수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메가블루. 이 메가블루 같은 경우에는 꽃눈전정도 제대로 좀 했고 토끼 작업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수확량 자체를 좀 많이 달았어요. 뭐 6kg까지도 이쪽은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모습은 익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한 내일이나 모레쯤 이걸 수확을 해가지고 게이팜데이 때 오시는 분들에게 저장한 다음에 모습도 보여드리고 변화되는 과정 속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이 게이팜데이에 오시면 한 70% 정도 착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착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을 거고 그걸 또 따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이팜데이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나요?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깨비농장 본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깨비팜데이라고 하면 뒤에 보시는 품종들 열매가 어떻게 열려 있고 성목이라든지 유목이라든지 제대로 된 성장이 어떤 모습인지 눈으로 보고 또 열매는 따서 맛까지 보는 그런 품종에 대한 품평 뿐만 아니라 재배상의 어떤 완성본이랄까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교육도 18일과 28일에 저희가 교육이 있거든요. 양일 처음과 끝에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서는 품평과 교육까지 겸하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게이팜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이팜데이를 저희가 예전에는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첫날과 끝날은 교육이 있지만 나머지 일자에는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런 열매가 열려있는 나무를 보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따서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별에 대해서 열매 맛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게이팜데이가 있는 거네요. 블루베리는 당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실제 그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열매의 질적 편차가 좀 큽니다. 똑같은 품종이지만 좀 더 많이 달았거나 양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열매 크기 상당히 좀 작아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꼭지를 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장성과 유통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의 또 편차도 엄청 크거든요. 이미 뭐 5년이고 10년이고 재배하셨던 분들도 제대로 된 열매에 대한 모습이라든지 또 나무에 대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블루베리에 대한 품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면 열매에 대한 맛 그리고 그런 단단함 전체적인 재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기회랄까요? 또는 그러한 계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게이팜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직접 맛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기 열려있는 열매를 맛보시는 건가요? 이 열매를 그대로 따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따서 드시는데 비용 전혀 없이 저희가 다 제공하는 걸로. 이건 한 40,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래도 한 60, 70% 이상 좀 돼야지 맛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오는데 메가블루는 재밌게도 한 20, 30%만 착색이 진행이 돼도 맛이 듭니다. 이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자 22mm 그리고 이걸 또 재보면 21.67 엄청 큰 겁니다. 보시면 메가블루 꼭지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라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착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보통 블루베리가 커지는 건 1차 비대, 2차 비대 때도 커지지만 착색이 진행된 다음에 놔두면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22mm가 이미 넘어섰는데 뒤쪽을 보면 아직 더 클 수 있습니다. 클 수 있는데
이것들 먹어보면 아마 괜찮습니다. 이 맛은 제가 뭐 설명한다고 이게 정확히 뭐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블루베리 맛은 프레시한 단맛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맛이 약간 있긴 하나 이 메가블루는 식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러니까 단맛뿐만 아니라 과일의 그 맛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 게 이 메가블루의 특징입니다. 저 혼자 먹고 있어서 엄청 죄송한 부분이 있으나 게이팜데이 오시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면 좀 무릅쓰고 오늘 제가 먼저 괜찮습니다. 상당히 이건 23.26 이미 23mm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가블루 정말 큰 건 29mm, 30mm까지도 나오는 그런 게 메가블루. 그래서 이름이 메가블루입니다.